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금 열린공감 2030 시리즈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박성근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중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클리앙에서 로토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었고 현재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29살 청년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서 20대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주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부터. 아니,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네,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를 논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를 내상에서도 또 이제 저의 실제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쫄았어요. 누군가 제가 얘기하는 걸 보고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 잘못해서 훅갈 수도 있는 주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5천 명한테 훅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거 좀 예민한 주제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동현 씨랑 저는 남성이잖아요. 근데 여성으로서 오늘 게스트로 참가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로 어떤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페미니즘을 논할 때 차별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또 그걸 없애는 게 그런 여성주의자들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이 이전에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겪는 것보다는 조금 요즘은 과하게 부풀려져서 인지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되었다. 일부 사례들이 너무 일반적인 것처럼 언급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위 여성주의 쪽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 중에서 공감이 가는 건 어떤 거였고, 이건 좀 부풀려졌다 이런 게 혹시 어떤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을 보고도 공감이 가기도 하면서 부풀려졌다고 느끼는 것은 유리천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런 것을 아직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 세대라던가 조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세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런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많은데 이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생, 94년생, 그리고 93년생. 93년생, 네, 연달아서 죽이네요. 연령대가 비슷하네요. 저는 이걸 먼저 논의해보고 싶어요. 과연, 사실 페미니즘의 전제 조건이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왜이 어떤 면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대학 다니면서 좀 아픔을 겪으면서, 아, 이게 고통이라는 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내가 알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유학을 갔다 와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안 해본 이상 내가 그걸 알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어쨌든 학교 일과 병행하면서 일을 해봤는데 출산과 그로 인한 육아, 그리고 경력 단절이 있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래 공부를 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가장 왜냐면 실적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그 학위 과정 중에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둘다 같이 잘할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제가 봐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장기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커리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여자로서 해야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여자로서 하기 원하는 그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뭔지가 제가 이제 저는 이공계열 전공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제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뭐 범죄에 취약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어떤 그룹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윤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딱 봐도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들이 사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꼽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실습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응급구조사다 보니까 응급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는데 태아 때문에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순간까지도 있었어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여성의 자유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낙태죄에 찬성하는 법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차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또 반대쪽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결론 짓긴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쵸. 여성들이 져야 되는 짐인 건 맞죠. 남성들에 그쵸. 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무거운 짐인 건 맞죠. 근데 사실 의학계에서도 분명히 몇 주 이전의 태아는 태아라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응급처치 매뉴얼에도 보다 보면은 뭐 몇 주 이하이건 몇 주 이상이건을 기준으로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법적까지도 끌고 오기는 좀 애매하죠. 법은 아무래도 그런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또 되기도 하다 보니까요. 이걸 논의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네. 여성주의 정책, 페미니즘 정책을 평가하고 그게 앞으로의 뭐 대선,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좀 저희 20대들의 생각을 좀 나눠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뭐 주요한 페미니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이 혹시 기억나는 뭐 그런 정책들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기사도 보고 또 이제 제가 몸담게 될 커리어가 아카데미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학계 네, 네. 그 국공립대 여성 교원 목표치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랑은 밀접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이번 정부 들어서 생각나는 건 여성 할당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공공기관 아니면 공기업 학교 이런 데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거고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장관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 사실 입각에 대해서도 여성의 비율을 이제 할당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박성민 비서관이 그렇게 뽑히기도 했었죠.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여성 할당제이고 여경 사실 여경이 논란이 된 것도 네. 2018년 뭐 2020년, 2022년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오는 추세였고요. 이거 말고도 잘한 정책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만들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한 거는 실제 여성들이 큰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슈들을 보면 약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거나 좀 무리수? 아닌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제 20대 중에서도 남성들이 반발을 많이 했는데 혹시 두 분은 주위에 이제 20대 남성들 친구도 있으실 텐데 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신 게 있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느껴온 건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반발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를 되게 체감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학과에 여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여성공학도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여성공학도 장학금이 그 모두에게 거든 뭐 장학금 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학부 예산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돈이 많은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사적으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매년 이제 수여를 하는 장학금인데, 사실 개인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음을 그렇긴 하죠. 이제 굉장히 그런 역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다들 민감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그 랭크되면서 이거는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네. 막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저 어렸을 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제 주변에 극단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데, 이게 도리어 역차별을 유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기에는 사실 너무, 저는 이제 너무 많아서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꾸 박성민 비서관 이야기로 가는데,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지만 아무런 뭐 스펙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갔다, 여성이라서 들어갔다, 이런 프레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그런 걸 경험했었습니다. 윤서 씨도 그렇고 동현 씨도 그렇고, 그리고 저 역시도 친구들 중에 별로 젠더 이슈에 관심도 없었던 애들인데, 뭐 여경 이슈라던가 할당제를 듣고서 아 문재인 정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면서 돌아선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저조차도 아 이건 좀 아닌데, 무리수인데라고 생각할 게 있었을 정도니까 일반적인 친구들은 사실 반감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지율로 나타났는데,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접하기도 하고, 사실 그 저희 나이대뿐만 아니라 여러 나이대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젠더 이슈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50, 60대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데, 오히려 20대 남성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2018년 말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 이게 조국 사태 전인데도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취임 2년 차 때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20대 남성이요? 20대 남성의 3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정확해요. 오. 29.4%예요.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그럼 한 번 더 여쭤보면 여성 지지율은 어땠을 것 같아요? 2019년 말 기준으로? 60% 넘지 않았을까요? 50 정도? 와, 52%예요. 돗자리를 여기 하나 깔아놓은 게 아니고 진짜 소름 돋았네. 언제 봤던 것 같아요. 아,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근데 이때도 남성들의 지지율은 되게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1%, 그러니까 29, 3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지지하지 않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60대보다 더 지지를 안 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이. 그런 원인이 페미니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 사실 이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위한 시발점이,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사실 항상 그 메갈리아나 어떤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핫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핫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주변의 남성들의 반대를 많이 샀던 멘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 대통령이 되겠다 라는 언급이 있었을 때 이제 좀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그 페미니즘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물론 여성들을 배려하고 여성들을 더 위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단어 때문에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도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필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지만, 내가 20대 여성이라면 약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뭐 페미니스트들은 다 싫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성 지지율이 오르겠구나. 그런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기원은 옳을지 몰라도 이게 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백 논리처럼. 네, 되게 이분법적으로 일부 이제 물론 많이 배우시고 되게 올바른 주장을 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도 많지만 이게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많은 그 남녀 갈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페미니즘만이, 서구에서도 그렇고. 네, 물론 페미니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무작정 동의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제대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었더라면은 말씀하신 그 발언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처음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뭔가 이퀄리즘, 남성과 여성의 수평적 평등, 그걸 의미하는 단어로 사실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페미니즘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남성 혐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혐오를 상징하는 단어로 흘러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 신학과 수업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신앙과는 별개로. 근데 저희 학교 신학과가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안 그쵸, 좋게 진보죠. 얘기하면 좀 이제 페미니즘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친구들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성 신학 이런 걸할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학을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건 아닌데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걸 페미니즘에서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인권을 외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데 정작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의 인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소수자의 인권, 그러니까 자기만 뭔가 특별한 존재이고 여성만 다른 사람의 인권은 뭔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아 이건 약간 이중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페미니스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었는데 사실 그게 저만 받은 인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욕을 좀 먹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학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했지만 이전에는 전공이 신학대학이었어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있던 신학교도 좀 보수적이었고 특히나 그 신학교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그렇게 약간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세상보다 더 어떤 차별을 주고 세상보다 더 억압받는 곳이 저는 아, 좀 신학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적이죠. 예, 예를 들면 모 신학교는 아직도 여성한테 안수를 주지 않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뭐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총회 같은 거할때 여성이 어디 기저귀를 차고 아, 올라오느냐라는 뭐 발언을 그런 얘기도 했었던 있었죠. 교단도 있었었죠. 특히 신학 여성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조금 더 어떤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는 가요. 근데 하지만 이게 과연 모든 세상에 다 통념되는 이야기일까라는 건좀 이제 의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정책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아까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민감했던 이슈가 여성 할당제이거든요. 근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취임 초에 2만 4천 명이던 여군과 여경을 크게 늘리기로 확정을 해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시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칸막이 같은 걸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고 또 성평등위원회도 설치했고 그 결과로 뭐 진짜 2018년 기준으로는 4명을 뽑으면 경찰 4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반발을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혹시 서울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란 동영상이 지금 논란입니다. 여성 경찰이 이 남성을 말리다가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다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여경은 왜 있는 거냐? 여경은 뽑지 말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네, 그쵸. 그게 사실은 구로동에서 터진 사건인데 보통은 대림동으로 잘못 알려졌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일단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되게 사람들이 그안 좋게 보는 댓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경이 필요하느냐, 아니냐까지 사람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경의 역할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의자를 제압하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사실 그 남자 경찰이 여자 경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경 제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비율을 맞추는 여경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처럼 뭐 다른 나라처럼 여경의 비율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렇다면 여경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업무를 이제 그런 대림동 사건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여경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여경에게 분배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업무를 나누는 것을 반영해서 티오를 조정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여경이란 존재는 분명히 필요해요. 사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란 분명히 필요하죠. 특히나 저는 이제 소방공무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보면은 범인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남자 경찰이라고 조금 더 힘세게 뭐 이렇게 대들거나 여자 경찰관이라고 좀 이렇게 덜 뭐 힘세게 배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소방 특강을 들었을 때 소방공무원이신 선배님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야 환자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들 거 똑바로 들고 내려올 수 있는 체력을 길러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대한 할당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기준적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의무소방을 나왔는데 교육 받다 보면 사실 CPR 같은 거를 네.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현장 나가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동현 씨도 잘 아시겠지만 남자 구급대원이 CPR을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네. 사건이 있었어요. 여성한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물론 뭐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성 구급대원이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경의 경우에도 만약에 남자 경찰이 여성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러면은 진짜 고소하면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성 경찰이나 여성 구급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여경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경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흡하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저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왜 간호사에 비해서 간호조무사 막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치안조무사, 소방조무사 막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으면서도 네. 왜 저런 인식이 나왔을까를 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여성들이 잘할 수 없는 임무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상세하게 파악되어서 더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이제 업무 분담에 대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조금만 더 텐션을 높여보자면 네. 소방이나 경찰의 임무가 육체적인 걸 쓰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힘을. 근데 그런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 직군에서는 적어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더 많이 뽑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경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방의 경우는 그냥 여성이 더 많이 뽑힌다기보다 똑같은 TO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되게 의료업계 특히 응급구조사들의 세계에서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소방이 진짜 경찰보다 여성 티오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분명 여성분들 중에서도 소방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소방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굳혀졌냐면은 여자는 졸업하면 무조건 병원, 남자는 졸업하면 무조건 소방 이런 식으로 굳혀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이제 여자들만 많이 뽑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소방이 그 남자들의 특채를 없애버렸어요. 그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는 졸업 특채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남자들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미 여성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병원들이다 보니까 남자를 안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성만 뽑고 또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역차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여성의 TO를
없애버리고 남녀 똑같은 티오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99대 1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경찰이 2020년 중반부터 체력 시험을 똑같이 통일한다 그러잖아요. 대신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바로 특정 성별이 15% 이상 뽑히지 않으면은 15%를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저 마지노선을 마지노선 같은 걸 정해놨어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여성이 15%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 15% 여성에게 합격을 주는 거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필드에 계시니까 여쭤보는 네. 건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네. 여성 15%가 안 채워진 이유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체력 시험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쉬지 마. 뛰어, 파이팅. 올라 뛰어 잡아당겨. 거의 뭐 종합 체력 훈련 수준으로 뭐 산소통 메고 올라가야 되고 들것 들고 뛰어야 되고 이런 힘들어요. 게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여기서 망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체력에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15%가 안 된다는 거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경쟁에서 밀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기준을 미달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소한의 체력 기준을 못 미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라면 저는 그 15%로 이제 마지노선을 두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쟁, 너무 여자들이 몰려서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숫자로 이걸 정해두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그 페이스북에서 유행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팔굽혀펴기 1등 한 여경이 있는데 네. 무릎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유명한 영상이죠. 네, 근데 그걸 보는데 물론 여성 중에서는 제일 잘했으니까 1등 했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뭔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범죄 상황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국 뭐 러시아 뭐 러시아 시리즈 있잖아요. 뭐 불공국 중에. 형님들 뭐 이런 그쵸. 거. 근데 거기 여경들 미국 여경들도 그렇고 그쵸. 그냥 팔뚝이 진짜 거의 뭐 웬만한 남자 허벅지랑 똑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걱정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이 아니라 필드에서 뭔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112에 신고를 했는데 여경 3명 4명이 왔다. 근데 굉장히 뭐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 짤방들이 들으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한국과 뭐 러시아와 미국은 체격이 다르지 않냐, 기본 체격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준들이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국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여경을 뽑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인 신체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물학적 차이가. 그렇죠. 남성은 이제 뭐 저번에 시대 공감에서도 말했지만 그 뭐 몸 쓰는데 좀 더 유리한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뭐 임신 출산 육아에 그렇죠. 좀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그런 생물학적인 차별이 아니라 차이들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여기에만 맞춰서 갈 수는 없으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 기준을 마련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랄까 생물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넌 차별주의자야. 그렇죠.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장 아까운 게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위에 이제 페미니즘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웠던 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골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두 분도 보셨겠지만 박성민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비서관 1급으로 임용이 됐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 30대가 우리한테 돌아섰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다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렇죠. 그래서 청년비서관 자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성민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강남대학교 졸업하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편입하셔서 이제 뭐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는데 이낙연 대표 때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임명이 된 거죠. 다시 이번에. 박성민 비서관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20, 30대가 분노하는 이제 저는 주로 제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여론들을 많이 살피거든요. 여러 어떤 커뮤니티들을 돌아가면서 보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이 페미. 아, 그렇죠. 네, 페미,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성민이 한 게 뭐 있냐라는 거죠. 사실 뭐 민주당 최고위원이기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최고위원에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할당제로 올라가게 된 그렇죠. 거고 그런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어떤 눈에 띄는 활동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당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권리당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공통적인 댓글을 보면은 최고위원을 한 게 뭐 있냐 근데 왜 갑자기 청와대로 발탁이 되냐 물론 저는 박성민 비서관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그런 페미니즘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정말 양성평등 어떤 이퀄리즘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놨던 사람이라면은 사실 그렇게 20, 30대가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50, 60대의 그런 어떤 감정까지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임명직이고 그분들이 볼 때 낙하산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은 결국 1년짜리 계약직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20, 30대 공감대를 불러오지 못해서 20, 30대가 더욱더 이렇게 분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라고 해서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 지지자분들 중에. 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을 투명한 과정과 절차 없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하니까 기회가 평등했냐? 잘 모르겠다. 과정이 공정했냐? 잘 모르겠다. 결과가 정의로웠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 뭔가 왜 그 50대 60대 부장님들이 뭐 깔깔두머지 메우면서 이제 젊은 세대랑 소통하려고 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뭔가 맞아요. 이준석이나 이제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준석이 뜬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이번에 청년 뭐 대변인 콘테스트도 하잖아요. 네. 그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젊은 층의 관심도 끌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봐 우리가 너네 마음 이제 들을게 얘 임명했잖아 약간 자기적인 느낌? 포인트가 어긋났죠. 그렇죠. 많이 어긋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자리에 적합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네. 볼 땐 굉장히 그런 거죠. 네. 그냥 이미지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뭐 감정을 느끼시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정말 잘 풀려서 뭐 교수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성 할당제의 수혜를 입어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두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부터. 네. 그러면 학계 쪽에서 계시니까 또 그리고 교수를 목표로 하시면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걸 계속 연구하시는 게 사실 꿈이잖아요. 대학원생들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교수만이 목표인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국공립대 네. 그 여성 교수 할당제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자리들이 여성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만약에 제가 여성으로서 대학원생이고 교수의 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이나 이런 뭐 친구들 내지는 뭐 교수님들 반응을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어때요 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공계열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되게 공격적인 여성 할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남녀를 가지고 하는 여성 할당제를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 그 어퍼메이티브 액션인가 뭐 이렇게 완전히 딱 강압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여성 할당제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친분 있는 한두 교수님만 사실 남성 교수님인가요? 네, 저희과에는 여성 교수님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실 근데 교수님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분도 계셨고요.
이제 그분이 찬성하시는 이유는 여자 교수가 좀 생겨야 우리 과에 여자애들이 좀 온다. 그걸 보고 아 여자 여자의 공학도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서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성비가 맞춰지고 이 집단이 이제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이 되면은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되게 생각보다 새로운 시선이네요. 좀 열린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교수님이요? 네. 어, 네. 그분은 되게 진보적인 분이어서. 어, 그렇구나. 아니 그런 교수님 나이 때는 어쨌든 유리 천장이 있었던 시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바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저희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레전드 인물 리사수 AMD 그 AMD CEO가 여성분이신데 여성공학도인데 아, 그 AMD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컴퓨터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이 완전 레전드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이제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한 가지로 그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들 이제 좀 학교 다니시다 보면 아, 이 교수님은 진짜 별론데라고 학생들이 인정 안 하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성 할당제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저분 여성 할당제 들어왔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낙하산 뭐 우리가 욕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저희 교수님들만 봐도 사실 저희는 여자 교수님이 두 분이신데 이분이 꽉 잡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 완전 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 낮으셨을 때 석박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저희 응급구조 학계의 레전드 같으신 분들이에요. 회계부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 보면은 충분히 이제는 그때는 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겠지만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 국공립 때 이제 여성 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먼저는 사실 저는 이제 산학협력단이라고 연구 혹시 아세요? 네. 네 중앙대에도 있죠.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있는데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여성으로서 계속 연구에 매진하는 게 제 시각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고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쭉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이제 업적들을 내야 되는데 논문이나 근데 이게 사실 한번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를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이렇게 교수 임용에 있어서 학부도 중요하지만 그 아카데미컬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남성들에 비해서 밀리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 교육학과를 봐도 저희 과는 교수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다른 한 분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 왜 저분 결혼 안 하셨지 했는데 32살에 임용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학부 졸업하고 바로 유학하고 퍼포먼스 쌓고 교수 임용되고 돌아오면 아무리 빨라도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인직 교수 임용됐는데 이제 그것도 정교수도 아니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 여성들이 지고 있는 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 교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분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다 리스펙하신 분이죠. 진짜 아,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분이 이제 연대에서 학부를 나오셨는데 올 4.3이셨거든요. 아. 올해 애플.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분야에서 너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둘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과 또 실제로 여성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이나 한계 네,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여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출산, 뭐 결혼 그런 짐에 대한 프레임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래서 여성들이 그거에 대한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전 이런 부분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해소돼야 여성들이 두 가리 토끼를 다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바뀌기는. 그게 근데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애를 더 안 낳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문제들도 있죠. 출산율에 대한 문제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없어도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뭐 부동산 문제들도 있고 뭐애 낳아서 키우기 복합적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봐서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건 사실 그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공립대 여성 교원 목표치를 이제 현재 17.5%에서 25%까지 늘리겠다는 게 어떤 논지냐면 국내에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이 2011년 31.7%에서 2020년에 38.4%까지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났네. 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그 박사학위자의 비율은 그런데 왜 교수 비율은 전임 교원 비율은 국공립대에서 여성이 18.3%, 사립대에서 27.2%밖에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숫자를 정해놓음으로써 맞춰주자는 건데 이 안에 차별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숫자를 정해줘서 맞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워커홀릭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박사과정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논문을 몇 편 썼냐로 시작을 해서 자기의 실적을 이제 증명을 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정말 매일매일 일에 미쳐 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실적을 대부분 가지고 늘 계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지 얻을 수 있는 실적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사가 무르익을 그 나이대에 여자들은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남자 박사들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육아를 하고 이제 그런 경력 단절이 일어나도 남자 박사들의 준하게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든지 네. 육아휴직이라서 남편분이 좀 도와주실 수 있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뭐 많이 근데 확충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서 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을 국가에서 해소시켜 줌으로써 나를 남자 박사들의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정해놓고 이제 결과를 이제 맞추겠다. 결과를 평등히 이루겠다. 이거는 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박사급 인재의 취업은 TO에 정말 많이 달려있거든요. 제가 졸업할 시즌에 박사는 되게 요만큼 좁은 분야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분야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지. 왜냐면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완전 네. 랜덤이네요. 네. 그런 기업이나 이제 대학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자 교수만 뽑는 채용 공고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국공립대에서. 근데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한 그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들에 대한 노력을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해결돼야 하는 것은 이제 박사과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이제 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건들을 이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렇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이 별로 없는 분야에서 충분한 자기 효능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아까 말씀하신 편견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 논문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집단이 과학에 대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들은 수학과학을 잘 못해 이런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나의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저도 그 논문 봤어요. 네, 케이스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또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전임교원 비율 중에 여자가 정말 극히 적은 이제 학과는 거의 다 이공계거든요. 특히 공학계열인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의 문제는 또 그 학부 인원부터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하는 사람이 여자가 한 명일 때 남자가 20명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해도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남자 집단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위에서 그렇게 맞춰줄 게 아니라 밑에서 학부생들이나 그 여고생들한테
그게 남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을 하면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그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 목적이 뭐 지금까지의 어떤 여성 정책을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들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특히 20대 표심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정책들이요? 네. 다음 대선에 미칠 영향. 네. 뭐 20대 여성으로서 답하셔도 되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도움이 된다는 게 20대 여성들의 이 문재인 정부를 네. 지지하는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이미 역차별적인 것에 대한 반감은 이제 남성들 사이에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다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안티 페미 프레임으로 남자들 표로 다 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그랬죠.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집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여자들의 표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약간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난 재보선에서 반페미니즘 정책으로 해서 20대 남자들의 표를 많이 끌어갔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민주당의 시작은 인권이었잖아요. 그럼 그 인권을 논하는 페미니즘 정책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정당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준석 당대표와 그 옛날 신지혜 씨의 토론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여성 정책들은 어떤 그런 좀 오래된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법들에 있어서 이제 역차별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차별이 조금 더 역차별을 보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은 너무 양극단이 너무 극단적으로 혐오를 유발하고 혐오까지도 유발하는 차별을 어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나오면은 표심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여기에 덧붙이자면 사실 저번에 이제 민주당이 20대 남성들에 이어서 20대 여성들의 표심까지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왜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오거돈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 사건까지 연이어서 뭐 세 가지 사건이 터지니까 저 사람들 겉으로는 페미니즘 외치면서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쵸.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도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의미하기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민주당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집권 세력에서 자기 단도리를 먼저 잘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 얘기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내 몸을 먼저 갈고 닦고 해야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라넷을 폐쇄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무리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몰카를 이제 몰카 범죄를 굉장히 철저하게 단죄하는 거 그런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부터 그물을 넓게 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핫한 이슈들 예민한 이슈들을 건드려서 오히려 정말 핵심적인 그런 정책들을 추진조차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란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선택적 페미 뭐 이런 뭐 남자들이 허락한 페미니즘만 하자면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데 결국 사실은 페미니즘도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인구 절반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도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폭넓은 공감대를 천천히 형성해 나가야 이제 뭐 집권의 토대를 또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적 페미라는 단어가 이제 갑자기 제가 하게 돼서 생각난 건데 그 남성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좀 더 페미니즘 어떤 진영에
분노하게 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거돈 씨 성추행 사건이나 뭐 박원순 전 시장 아니면은 뭐 안희정 사건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들, 페미니즘 진영이 나오는 태도들하고 이번에 공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공군의 그 부사관님의 그 어떤 성추행 사건 그런 거 나왔을 때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가 한 줄의 코멘트도 없었었고 아 있었나 있었다도 해도 이제 그때랑은 너무 다른 분량의 단어와 워딩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분노들도 많이 봤었었거든요. 아, 그때보다 현저히 덜하다는 거. 네, 아예 침묵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내냐라는 전점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점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일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면 참 좋겠지만 이상적이고 그쵸. 그런데 다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각자의 상처를 페미니즘에서 그 제기하는 이슈들에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막 내가 페미니스트야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도 대부분 그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당위가 있든 없든 어떤 그런 류의 정책을 낼 때 확실히 표심을 저는 여성들의 표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명백하게 어쨌든 본인이 속한 어떤 집단을 그렇죠. 우호적으로 대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여가부나 이런 입장들을 봤었을 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남녀 간의 사실 어떤 그런 입장 차이 그런 수평적 평등에 대한 어떤 이념 논쟁은 사실 미미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 페미니즘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수직적인 어떤 그런 기득권과 하위 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투쟁의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수평적 논쟁은 거기서 거기인데 이런 논쟁을 키움으로써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나 신흥 여성 세력들이 그런 기득권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글을 보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치에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뭐 처음에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조차도 사실은 여성 인권을 더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2015년 메갈리아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나 페미니스트 패자만 꺼내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상황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화나고 억울할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여성들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여성이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마치 그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자기가 모든 막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울분이나 내지는 뭐 그런 피해의식을 독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일반 여성들이 그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인 건 이건 아니다.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남자들이 일베에 대해서 야 저건 좀 아니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자정작용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될 것이냐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남녀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집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한쪽 편을 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 기조로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망해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민주당 표가 열린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서기도 했었잖아요. 아 한편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되니까 제가 한편으로 이제 어느 순간 딱 걱정되는 게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먼저 들죠. 이러는 건 결국에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저도 이제 젠더 운동 많이 했었었고 여성들의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막상 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상황까지 왔다니라는 거에 되게 자괴감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이제 뭐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딱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자 동기들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근아 너가
집에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여성들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예외적인 상황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집에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여성들은 그냥 골목길을 가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더라도 혹시 몰카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사람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진짜 많이 이게 마치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결국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안 맞는 부분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서로 겪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 그런 입장에서 군대 가서 남성들이 겪는 아픔과 또 뭐 고통이 뭐가 있는지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런 대화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사실은 젠더 갈등을 봉합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렇게 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그 황은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여성들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냥 습관처럼 가는 이 하굣길 어떤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되게 공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길에 아 정말 머리를 저도 세게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렇게 점점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양극단에서 너무 그런 대화로 풀어나가기보다 그냥 서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부딪히는 날이 서 있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그렇죠. 한남충 뭐 매갈 막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죄는 범죄대로 당연히 더 잘 처벌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흘러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대화가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되게 그런 진영주의적인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더 심해진다고 느끼고 또 저도 그런 분위기의 매체 속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통의 노력을 하면은 이런 젠더 갈등도 해결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이런 뭐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에서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분 그리고 저 포함해서 뭐 사실 예민한 이슈일 수 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나누지 않는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